초대해서 밥 먹고 막. 어? 오신 거예요? 어? 늦게 오셨나? 갑자기 오셨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고딩 오빠! 니 코! 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정수야! 안 해놓은 거랑 똑같아! 눈! 어!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가봐! 아빠 왔다! 가봐! 아빠 왔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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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근데 아빠를 좋아하네. 아빠. 좋았어. 아이고 아이고. 전맛에 아빠 기다리는 아, 거지. 그렇지 그렇지. 좀, 야 쟤도 어떻게 말려봐. 아 이게 치운 거. 치운 거야? 모름도 여기다 누가 쏟아.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다. 왜또 어디가 아프다. 아우. 오빠가 했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나 봐요. 빨래바구니가 산이야 산. 빨래바. 저게 하루치양이에요. 하루에 저렇게 많아요? 네. 뭐 삼둥이 그죠? 우리는 세 번씩 돌리네. 엄마 아빠 두 번씩 입는데도. 네 맞아요. 애들 쓴 수건을 우린 그대로 쓰거든. 아 네. 근데도 이렇게 빨리 많이 나와요? 빨래하기 많으니까. 너 엄마랑 저녁 식사 한번 할까? 어?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꾸 해. 말이 되니까. 이제 만나서 좀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엄마랑 한번 저녁이나 먹을까? 어? 싫지. 전화해. 아니야, 이따가 몰래 찾아가면 돼.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오늘 저녁 닭볶음탕 먹을까? 아, 맛있겠다. 먹을까? 어머니 닭볶음탕 먹으려나? 드실려나? 기가 막히. 시장을 가서 장을 봐오고 해야겠다. 오늘 엄마 데리고 올게. 그렇게 해. 영배 씨가 계속 시도를 하네요, 그죠? 네. 아이고 일단 혜리 씨도 마음 있으니까 한다 그러지. 마음 네. 없으면 좀 한다 그러겠어요? 맞아요. 가자. 우리 닭 사러 갈까, 가을아? 야, 또 애 이게 다 달고 또 가는 거야, 시장. 네. 와, 이거 봐. 꽃게, 꽃게. 저게 이제 또 꽃게, 산 꽃게 넣, 손 넣으면 안 돼. 만지면은 확 물어버린다. 아이고, 애기 엄마예요, 동생이요. 얘가 둘째, 얘가 셋째. 엄마요, 언니요. 안녕하세요. 관계를 잘 맺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언니가 촬영해? 영화배우야?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이고, 애기 또 있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따뚱. 얘 남자였나요? 얘요? 여자예요. 어려 보이는데 애가 얘도 딸이에요. 네. 저렇게 다니면 DC 좀 받겠습니다. 네. 받았어요. 해줘야지. 이모님 혹시 여기 토시 있어요? 그 산 안에 끼는 토시. 이런 거 드려볼까요? 이거 하나. 뭘로 드려볼까요? 검정색. 네네. 단색. 애기 불렀어요? 셋째예요. 셋째예요? 네. 와, 아니 진짜 애기 엄마 맞아? 네. 아 이거 혼난다. 애 키우냐고. 세 명을 다 키워야 되니까. 그래 맞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자. 아줌마가 천 원 줄게.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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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물건 고르네요. 이걸로 하나 사고 조금 있는 거 이거 사자.
양파도 단단한 거 잘 골랐네. 네. 이게 멀쩡하다. 이거 하나 사. 일로 가자. 네. 이모니 토종닭 한 마리만 주세요. 닭볶음탕 할 거라 잘라서 주세요. 어, 본인 직접 다. 네. 오. 만두 전골에 된장 들어. 가리 저 오늘 먹어야 돼. 시장은 다 먹어야 저렇게 돼. 저기 잘라주는구나 저기서. 싫어? 네, 해달라면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키운다고 왜 쓰시? 몇 살 같아요? 몇 살 같으냐고? 네. 한 20대? 네 맞아요. 네. 초반이라. 초반이에요? 네. 초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훈아, 우리 할머니 모시러 가자. 아, 할머니 나오시구나. 드디어. 드디어 나오신다. 엄마가 오늘 이제 집에 혼자 계시고 하니까 같이 저녁도 먹고 서로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는 시간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장단을 오다 갔는데 좀 서로가 좀 낮춰서 얘기만 잘하면은 풀릴 수도 있고 좀 서로의 역감정이 있으면은 안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가훈아 여기 어디야? 제일 힘든 사람이 윤배 씨지 뭐. 맞아요. 가훈아 내리자. 가자. 내리자. 가자. 어 할머니다 할머니. 할머니 해봐. 날개 끝을 자르긴 했는데 한 번 더 잘라야겠다. 어, 안 잘리네. 칼. 오? 집에서 중식도를 써요? 네, 저게 편하더라고요. 어머머, 중식도. 오, 야, 어, 칼질 좀 하시네. 양파 산이네, 완전히. 나보다 훨씬 나은데? 맛있겠다. 야. 양파가 한 가지. 진짜. 이게 뭐 맛있다고 잘 만들었네. 뭐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걸로 인해서 사이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호박전 꼭하네. 네, 호박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아빠 기다리자. 아빠. 아빠. 자, 드디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빠 언제 와? 고. 응. 아, 엄마가 아 했어 안 했어? 응. 아빠 왔다. 아빠. 시어머니가 오셨나요? 답장 안 해주셨던 우리 시어머니. 어? 뭐야? 안 오셨어. 뭐야 왜 혼자 와? 아 갔는데 엄마 또 없어. 아무도 없어. 엄마도 없어. 어? 어디 가셨는데? 몰라 전화도 안 받고. 어, 할머니다 할머니. 할머니 해봐. 어 야 할미가 없다. 아 연락을 하고 갈 걸. 아 근데 또 이 연락하면 또 성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서프라이즈로. 어, 어머니 때문에 한 건데. 어머니 때문에 차린 건데. 아. 아, 잠깐만. 답답하죠. 그러게. 아니, 어머니 와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에,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쉽다, 아쉬워요. 자, 그 눈치 보게 되지. 눈치 보게 되지. 미안하니까. 네.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단 말이야. 근데 좀 부럽다. 엄마도 같이 아, 같이 밥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또 이 화면 보시고 그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장 보느라 힘들었겠네. 진짜. 뭐 장 보느라 엄청 힘들었지. 하나는 라게띠에다 대고 하나는 손잡고 다니는데 졸려가지고 띵깡 부리고 장도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로서 도리는 하고 싶다 이거지. 고부 갈등도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머님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었어요. 한번 얘기를 해서 풀어보자 이거였는데 이제 어머님이 안 오셔가지고 좀 속상했어요. 그렇지. 하랑이네처럼 어머님이랑 같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긴 뭐. 그냥 엄마 딸이죠 뭐 고부가 아니라. 혜리 씨는 네. 어머님이 고쳐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고쳐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면 다 되는 거니까 노력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죠. 그래. 이런 식으로. 어머님 초대해서 못 먹구나. 어?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어? 늦게 오셨나? 갑자기 오셨? 어, 촬영 왔어. 아, 시어머니신 줄 알았네. 친구였구나. 깜짝 놀랐네. 좀 이따가 이거 어머니도 갖다 드려. 어머님한테. 갖다 줄게. 아, 그래. 갖다 드려. 그래,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 맛있어가지고 엄마도 이거 드시면 좋아하시겠네. 진짜. 저 잘 드시면 나야 다행이지 뭐. 근데 저런 때 윤배 씨도 마음 편하거든. 그럼 감사, 고맙지 얼마나 고마워. 마음 안 내고 저렇게 해주면. 자기야 이거 어머님 갖다 드리고 와. 어, 알았어, 고마워. 따뜻하다. 내가 잘 갖다 드리고 올게. 응, 갖다 드리고 와. 저거 내 기분이 좋아. 좋았어. 그럼. 처음으로 또. 마음이 그냥 확 안심이 되는 거지. 보는 사람도 마음 얼마나 편해. 예쁘다. 선물 하나 왔습니다. 닭볶음탕. 며느리가 엄마 생각해서 걔가 내가 그렇게 나갔다던데 애가 그렇게 뭐 먹지? 잘 먹는다 그래요? 그래요 알았슈 그렇게 해주니까 좋네. 오 엄마 예전에 그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싸우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어.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 봐준 것도 고맙고 이제 갈등 같은 거를 좀 얘기하면서 풀어서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칠 건 고치고 하면 되니까 같이 풀어 나가 봅시다, 어머니. 아, 아우 마지막에 그 따뜻함. 네. 고부 갈등 중재를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 이런 노래 들어봤죠? Knock and door will open, knock and door will open. 그런 노래. 죄송한데 노래 노래 모르는가요? 어떤 노래죠? 예.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문은 언젠가 열릴 것이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까 잠깐 그 오디오로만 나왔지만 혜리 씨가 직접 이렇게 요리한 닭볶음탕을 충청도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셨.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진짜 이게. 아니 교진 씨 충청도뿐이라. 어, 괜찮네 이거는. 아주 괜찮네. 그렇죠. 그 스타일이 있어. 혹시 잠깐만 이 자리에서 아 그때 그날은 못 봤지만 가능하면 통화 한번. 어머니하고? 전화. 내 친 김에 그냥 확 한번 저희가 예. 한번 전화 한번 해봅시다. 그 전화 연결만 좀 해주세요. 예. 이거 또 말 나오면 또 발음을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 맞아요. 변호사님 팬이에요. 아, 인철 변호사님 팬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어머니. 팬이세요. 변호사님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저는 고딩 오빠 MC를 맡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기 이인철 변호사님도 옆에 계시거든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아, 예. 혜리 씨는 저기 어머님과 많이 친해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님 예. 마음은 요새 좀 어떠세요? 아 며느리가 하고 싶다면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님 방송인에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예예. 예. 근데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본인끼리 얘기해 보는 게 최고 것 같아서요. 직접. 아, 네, 어머니. 어. 거 잘 하고 있어? 네, 잘 하고 있고 저기. 왜 그래? 말을 못 하겠어. 괜찮아, 괜찮아. 친구처럼 저기 놀러 다녀요. 아, 그래요. 그래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 죄송했어요, 어머니. 아, 아이고. 어색하지. 아이 그래요. 네. 그거 다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가라앉고 이제 애 낳고 잘 살으니까 이제 그것뿐이죠 뭐. 애 잘 사는 거. 아우 통화하기 너무 잘했는데요. 서로서로 좋은 관계 많이 만드시고 앞으로 많이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머니. 네. 네. 네.